서해 어디서부터 이어서 할 차례인가 보자.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오케이, 또 설명해야 되는구나. 다음 시간에 어디가 틀려? 오케이. He's on left. 한번 길어봤자. 여자입니까? 그의 왼쪽 팔은? 남잔가요? 여럿인가요? 왼쪽 팔이? 한번 길어봐서 뭐야?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그치? 그거 위에는 뭘까? 영어로 그거 위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그것이 it이고 위에가 on, it on이지. 그치?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운동장 안방기로 왔죠? 오케이. 요렇게. 그 위에, 그것 위에가 뭐예요? 그것 위에. 그것 위에. 이게 무슨 시? 이게 무슨 시라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뭐 얘하고 얘하고 어? 그다음에 뭐또 뭐야?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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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내가 얘기해 주지 않냐? 전부 무슨 시야? Under, on. 무슨 시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전치사라고 그래. 혹시 못 들어봤어? 전치사라고. 전치사라고 애들이 잘 몰라갖고 내가 앞제비시라고 설명했는데. 내가 왜 앞제비시란 말은 사실 선생님이 지어낸 거야. 근데 왜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우리말 좋은 거 많은데 왜 우리말로 앞제비시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앞제비씨,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 소희야. 뭐라 그랬냐? 앞제비씨 뒤에 뭐가 온다고? 무슨 씨? 어? 그래서 얘는 지금 표시한 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where입니까? what이지? 무엇을 얘 붙여놨더니 어디가 된다 그랬어? 어? 그럼 그 위에가 it on이냐? 어? 그거, 아, 한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한글 순서대로 하면 될것 같으면, 그러면 그거는, 뭐야, 왼팔에 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He, a band, have, his left arm.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바르게 좀 고쳐주세요, 빨리.
뭐라고? 이 뜻대로 해주세요. 이 뜻대로. 지난 시간에 분명히 네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뭐라 그랬어? 밴드를 뭘팔 찢어가지고 뭐 왼팔 속에 집어넣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하하하하 웃었어. 그것 속에는 뭐야? 그것 속에. 그것 속에. In it. 근데 밴드를 팔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팔 위에 붙여놓습니까? 그래서 in it이 아니고 뭐야? On it, on his left arm. 아니, 왜 전시사를 왜, 어디다 놓을지를 왜 몰라?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앞에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앞에? 그 책상 위에. 왜 on the desk일까? 그 책상 위에면 the desk on을 하지 왜? It on이야, on it이야. 아, 또 설명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가고 끝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 걸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Yes, that's him. 네가 틀려올게. 아워즈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아워는 뭐고 아워즈는 뭐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이거 뭐라면서 이게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야?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붙들고 있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용장, 이래. 용장,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되겠고요. 틀렸으니까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안부 묻고 답합니다. 리나라는 친구의 안부를 묻는 표현. How are you going? 이다. How are you going?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How are you going은 안 돼. How are you doing 해야 된다 그랬어.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부 묻는 표현들. What's up this? What's up도 안부 묻는 거고. 어쨌든 How are you doing? How is everything going? 뭐 이렇게 물어봤어 했더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딱 거기 있는 대로 안 해도 되고 네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으라고 생각하는 거 말해도 돼.
안무 묻고 뭐잘 지내는데 답하는 게딱 하나만 있겠냐?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모든 것이 어떤지 이 표현은? How is it everything? Everything이 대신 everything을 아만기로 받자 한 게 it인데 아무 물을 때 everything도 넣고 it도 넣고 이러면 그건 everything만 넣든지 it만 넣든지 둘 다 같은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it하고 everything 다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I'm pretty good. 그다음에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Bo?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어 맞아 맞는데 이 앞에서 내가 가르쳐줘서 네가 알았기 때문에 표시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What's up은 아까 지나간 표현에서도 봤어. 미나야 너 행복해 보인다. What's up? You look happy. What's up? 할 때도. 오케이, 그 다음 뭐 I'm okay, I'm good, I'm fin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Very good. 또 Nice. 어, 또 G로 시작하는 거 Great. 어, Very good 하고 비슷한 것도 Very well. Great! Fantastic! Wonderful! Wow! 그 다음? 이건 초등학생들 되게 잘 알더라, 이거는. 자기들이 쏘쏘라서 그런지. 그 다음? Not bad. 그 다음? 그렇겠는데 이상하게 되겠네. 아이고. 이건? 시간 제약상 다 못 끝냈네요. 서희 씨. 오케이. 1대1 대화 뭐야 할 때는 공방 가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해리는 19를 해야 되고 19 한번 볼까? 니들이 어차피 늦게 왔으니까 조금 더 하다가 뭘 더 하다가 해야 되느냐. 보자 보자. 그러면은 어디 갔어? 엑셀. 해리는 19를 해야 했는데 못했고 22 뭔가 보니까. 자, 혜리는 이 집에 있는 요 단어 학습 좀 지금 좀 하다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희는 16이 뭔지 한번 볼까? 16에 있는 요 클래스 카드, 그러니까 15, 아 뭐야 아까 20이라고 그랬나? 어, 20에 있는 클래스 카드 단어 학습하고 스피킹 하고 테스트 치고 가고요. 테스트 오늘 100점 안 나오면 다음 시간까지 집에 가서 다음에 수업 보기 전까지 100점 목표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시고요. 마지막 똑같은 숙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